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여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토요일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청을 하려고 그래요. 근영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저는 이거 발음을 듣고 한국어 발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 발음에 근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발음 체계를 가진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한글을 영어로 해석을 하면 근양이란 말은 just, 뭐 I'm just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근영은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니까 Still Night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구독자분을 통해서 영웅이 이런 가사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좀 놀란 게 자신의 뭐 드립을 자랑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아마 팩트 기반으로 한 금전관계,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가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좀 영웅한테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충격적인데 한국에도 비슷한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돈 관계에 대해서는 또 저도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저도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DJ넷이 이 곡을 만들었네요. 그럼 영웅의 근영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거 가사 너무 충격인데? 저는 막 Already Dead 단체 절지가 나오고 막 멋있는 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드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보다 싶었는데 와, 이럴 줄은 몰랐네. 아, 진짜 그냥으로 들려. 영웅의 드릴도 좋네요. 가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로 제가 구글 번역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The money that you borrow me back when I helped you, did you forget? Before you say anything stupid, are you back yet? How many baht is your necklace? You are so cool. Act like cool, but not return the money. 그러니까 영웅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제 그 빌려간 돈을 갖고 뭐 예를 들면 자신의 뭐 몸을 치장한 거나 그렇게 썬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영웅한테 돈을 갚지 않고 아마 영웅 앞에서 사라진 모양인가 봐요. 아, 이거 진짜 못된 사람이네. 영웅이 그 다음엔 이제 완전 팩트로 폭격하는 가사를 날려요. If your song doesn't make money, you should go find a full-time job. I'm not your father, sis. To earn money for you to use to daily. I've been taught and I won't listen. And if there's a friend like you, I want to be alone. 래퍼인가 봐요, 빌려간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또 음악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인기를 얻지 못하면 너는 다른 일을 구해야 돼 라면서 아예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도 갚지도 않고 친구인 척하고 근데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웅이 좀 뭔가 화가 나서 약간 그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아예 디스곡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이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Friend of four라고. 친구 혹은 원수라는 거지. 근데 이 곡은 평소에 어떤 뭐 싱잉 랩을 하면서 칠한 모습을 보여준 영웅이 아니고 그냥 좀 옛날에 제가 봤던 영웅 그 모습 같아.
아 근데 랩은 뭐 되게 타이트하고 좀 플로우도 되게 유연해서 좋은 것 같아. 왜 자신의 무리들 중에 어떤 래퍼가 성공을 하면은 그 래퍼는 이제 많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이제 자신의 동료들한테 나눠줘서 너네 앨범 만드는데 쓰라라고 일종의 투자 비용 같은 걸로 또 대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 그 돈을 갖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그런 일들도 한국 케이팝 같은 데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였지. 야, 진짜 이게 뭐 태국이나 한국이나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가령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돈 채무 관계 같은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끼리도 돈을 빌려주지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한국에서는 좀 돈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엄격해요. 서로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족 간에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자고 하는 주의기 때문에.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데 너 왜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러면 아 내가 이번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너가 좀 이걸 해주면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게 이래놓고는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목적을 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신의 뭐 오치장이라든가 유흥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을 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래퍼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죠. 예전에 저도 제이지 뭐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제이지 막 가사에도 나오거든요. Friend of Four라고 친구 혹은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이지가 성공을 하는데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제이지한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친구가 아니라 제이지의 돈을 바라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이지는 그런 거에 관련된 가사를 굉장히 많이 썼고 절대 친구라도 믿어서는 아니 되고 이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도 많아지는 것 같아. 왜 그러잖아요. More money, more problems라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말이죠. 만약에 영웅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안 좋은 소문을 또 퍼뜨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영웅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서 영웅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피해보는 입장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한국 힙합씬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가사를 보면은 아 이게 남일 같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의 동료인지 아니면은 동료를 가장한 사기꾼인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눈을 키워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